엄지공주. 옛날 어떤 부인이 아이를 갖고 싶어서 마녀를 찾아갔어요. 마녀가 준 신기한 씨앗 하나를 심었더니 신기하게도 꽃봉오리 한가운데서 작은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키가 엄지손가락만 해서 엄지아씨라고 불렸죠. 어느 날 늙은 두꺼비가 잠을 자고 있는 엄지아씨를 아들 색시를 삼으려고 데리고 갔어요. 잠이 깬 엄지아씨는 수련 잎사귀에서 엉엉 울었어요. 그 광경을 보는 물고기가 수련 줄기를 입으로 물어 뜯어주어 엄지아씨는 시냇물을 따라 둥둥 떠내려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풍뎅이가 날라와 엄지아씨를 낚아챘어요. 그리고는 나무 아래로 버렸어요. 엄지아씨는 커다란 숲에서 혼자 지냈어요. 여름과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자 엄지아씨는 마른 잎사귀로 온몸을 감싸고 추위에 떨었어요. 엄지아씨는 옥수수밭 아래에 사는 들쥐 할머니 집을 찾아가서 그 집에서 지내게 되었답니다. 하루는 이웃에 사는 부자 두더지가 찾아왔어요. 두더지는 엄지아씨가 마음에 들어서 새로 판 굴로 엄지아씨를 초대했어요. 가다 보니 죽은 제비가 흙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엄지아씨는 밤새도록 지푸라기로 덮개를 짜서 제비에게 덮어주었더니 제비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봄이 오자 제비는 다 나아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엄지아씨는 들쥐 할머니가 얼음장을 놓는 바람에 두더지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다가오자 제비가 날아와 엄지아씨를 등에 태우고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따뜻한 나라에 다다랐어요. 눈부시게 아름다운 궁전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있었죠. 그 꽃 한가운데에 엄지만한 왕자가 앉아있었어요. 엄지아씨는 왕자와 결혼해서 따뜻한 나라의 꽃의 요정으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